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얀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근데 죽고 나서 보헤미아의 전쟁이 터집니다. 그걸 후서 전쟁이라 하는데, 그때 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불패의 명장이 나타납니다. 얀지숙하라는 분이 나타나는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얀 후스가 죽고 나서 보헤미아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됩니다. 1415년 가을에 보헤미아 귀족 452명이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항의 서한을 보내는데, 얀 후스는 선하고 도덕적인 크리스찬이었다. 평소 겸손과 훌륭한 평판으로 증명된 인물이었고, 모든 가르침과 이단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그리고 평화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한 성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반박을 하고, 또 브라하 대학에서도 얀 후스의 훌륭한 업적과 겸손하고 거룩한 품행에 대해서 이제 확인서를 송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평판이 저하되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손해다, 우리한테 선하게 인도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높이 추앙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확인서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스탄츠 공예에는 그 후스의 친구 제롬을 화행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후스가 그때 재판받고 있을 때 이제 변호를 한 사람이에요. 유리한 증언을 한 분인데, 이제 이분이 바로 옥스퍼드에 유학을 했고 위클리프 사상을 보헤미아에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호를 하는 과정에서 위클리프 이야기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단으로 몰려서 재판에 해부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았는데, 콘스탄츠 공예에서도 재판 과정 또 구금 과정에서 회유를 합니다. 네가 네 말만 철회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 뭐냐면, 증언자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화형에 처했다는 것이, 그런 공예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근위적이고 횡포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 재판의 엄선한 분위기, 일방적인 인민 재판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 당시 생각이 이렇게 경직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조금이라도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는 그런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위클리프가 이단이니까 너도 이단이다, 이런 공식으로 대입하는 그런 생각이 지배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의 정치 상황하고 비슷한데, 한 생각으로 몰려가기에는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몰려가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느낌이 듭니다. 이탈리아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명의 바보는 한 명의 바보고, 그열 명의 바보도 열 명의 바보인데, 만 명의 바보는 정치적 힘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것처럼 사람 많아도 어찌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헤미아인들은 저항합니다. 1417년 프라하 대학은 후스가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이고 이종승차는 정당하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식적으로 후스의 사상을 이어가겠다는 걸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종승차에 반대하는 성직자들을 쫓아내고 성만찬 시 빵과 포도주를 함께 주고, 그리고 대부분 후스 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청과 왕은 강경 대응을 하게 됩니다. 특히 바첼라프 4세는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혁명의 조짐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그런 정책을 취하는데, 바깥에서 지기스문트 황제하고 마르티노 5세 교황이 강경책을 계속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톨릭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러니까, 이거 뭐 하고 있느냐, 왕이 그걸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강경책을 밀어붙이는데, 당시 보헤미아 상황을 전혀 모르는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첼라프 4세는 암내게 못 이겨가지고 교회를 가톨릭으로 전환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후스파 교회를 세 개만 남기고 가톨릭으로 빨리 전환하라는 그런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보헤미아에서 다시 데모가 일어납니다. 그때 프라하 1차 창문 투척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칙령을 발표하고 강경책으로 밀어붙이니까 그 보헤미아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구속된 사람을 석방해 달라는 그런 데모가 일어나는데 얀 젤립스키라는 후스파 신부가 이제 시위를 주도합니다. 구속된 후스파를 석방하라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시청사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때 마침 시청사 건물에서 누가 돌을 던져요. 그게 돌을 던져갖고 얀 젤립스키가 데모하는 주동자가 부상을 당합니다. 부상을 당하니까 데모들과 굉장히 그 화가 나서 시청사에 돌진해서 시위원 7명을 창문 밖으로 내던져 죽이는 사건입니다. 이게 프라 1차 창문 투척 사건인데 2차 투척 사건은 이보다 200년 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1차 창문 투척 사건으로 후서 전쟁이 일어나고 2차 사건으로 사실은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 1차 창문 투척 사건 이후로 이 그 보고를 받고 바첼라프 사실은 놀라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죽고 나니까 지기스문트 황제하고 그 마르티노 교황은 십자군을 동원을 하는데 그 지기스문트 황제가 바첼라프 사제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이제 자기가 보헤미아 왕을 차지해야 되니까 잘 됐다 생각하고 군대를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마르티노 교황은 이 이단을 쓸어버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한까지 줍니다. 그래서 지기스문트 황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까지 십자군으로 참여해서 대군이 프라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얀지수카란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이 이제 불패의 명장인데 후서군의 승리를 이끕니다.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최하급 귀족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다시피 애꾸눈입니다. 애꾸눈인 이유는 어릴 때 애들하고 싸우다가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눈을 실명을 했는데 한때 재정상 어려워가지고 도적대에도 가져마했다 그러고 또 용병대장으로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그 당시에 투턴 기사단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용병대장으로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명성을 날리는데 전에 이제 도적질에 간담한 이 사건은 나름대로 왕실과는 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도적질을 한 데가 그 당시에 왕가와 척을 지고 있는 귀족 집안 영역에서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도적질을 한 사람이 왕실의 시종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왕실에서 용서한 걸 보고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1411년에 이제 왕비의 시종관이 돼서 왕비가 그 당시에 후서의 설교를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후서가 설교를 하는 베들레헴 교회에 이제 모셔가고 이런 일도 명장 얀지수카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서 화행 후 그 혁명의 분위기가 돌 때 이 사람이 급진 타보르파를 이끄게 됩니다. 후서군의 핵심이 이게 급진 타보르파인데 다섯 차례의 승리 중 세 번을 이 얀지수카가 이끌어냅니다. 초반기입니다. 수도메르 전투, 비트코브 전투, 특히 비트코브 전투에서는 이 사람이 실명을 하게 돼요. 그 전쟁 중에서 나머지 하나 남은 그 눈까지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쿠터나우라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온건파를 진압하는 그런 데 그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1424년 이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때 나이가 60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기도 했는데 그 당시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암달이 걱정이 됐는지 유언을 남기기를 나의 가죽으로 북을 만들어가지고 군을 지휘하라 이런 의원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얀지수카가 승리한 비결은 독특합니다. 총과 대포를 많이 활용했어요. 그런데 총과 대포가 당시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가 합니다. 이 장전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번 쏘고 장전하는 동안에 기병이 와서 덮쳐버리면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굉장히 그 효과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소프트웨어로 그걸 보강을 합니다. 뭐냐면 마찰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 마찰을 이어가지고 하나의 진지를 만드는 겁니다. 요런 행태입니다. 요런 진지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저기 기병이 공격하더라도 기병이 가까이 오면 총을 쏴서 그 말을 죽이든가 그 기사를 죽이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 그 초반전에 그 기병들이 어느 정도 죽고 나면 안에 있는 부대가 나가서 그걸 마지막으로 썰어버리는 그런 전략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은폐 은포용으로만 사용했는데 나중에는 마찰을 움직이면서
총을 쏘면서 진격하는 현대의 전차전 같은 걸 실행했다 그래요. 그게 마지막에 쿠터나우라 전투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얀지스카이 전술은 이제 워낙 그 어떻게 독특해서 그 당시에 국민 개병제에 적합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 중심이 아니고 농민 중심의 전쟁을 했는데 농부와 소작농을 그때 단기 훈련으로 병사를 전환한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가 기사가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말을 타야 되고 또 말을 타고 창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이런 거는 단기간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당시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말도 사야 되고 또 갑옷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도저히 그런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얀지스의 전술은 궁적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농민이 직접 쓰는 농업용 도리깨도 활용하게 하고 총을 구입하고 그리고 총이 장전이 오래 걸리니까 순차 공격할 수 있는 방식도 도입하고 장전을 누가 대신해주면 빨리 계속 쏠 수 있지 않습니까? 연발 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또 그 당시에 십자군이나 일반 정규군은 너무 그 얀지스카이 군대를 깔봤던 것 같습니다. 얀지스카이 군대는 농민들이 갑옷도 입지 않고 도리깨를 들고 있고 이러니까 저거는 군대도 아니다. 저거는 우리가 일거에 썰어버릴 수 있다. 이런 지나친 자신감을 가졌고 그 허점을 찌른 게 이 얀지스카이 전술이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한 90년 후에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공화국을 설명하면서 공화국에는 시민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의 그 시민군은 쉽게 그 당시에 메디치가 이제 용병에 지게 됩니다. 그 지게 된 이유가 마키아벨리가 전략 이런 거는 그 나름대로 정치 이런 서술은 잘했는데 이 디테일에 약했던 것 같아요. 시민군은 징병제는 국민 개병이지 않습니까? 훈련이 안 된 군대지 않습니까? 이 훈련이 안 된 군대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이 훈련이 안 된 군대에 어떤 무기를 줘야 되는지 또 전술은 어때야 되는지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시민군의 필요성은 역설했지만은 시민군의 효과는 못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슈카 사후에도 후스쿠는 계속 승리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탁월한 지도자가 죽고 나면 혼란이 오죠. 그리고 그 조직은 붕괴되거나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제 지슈카가 죽고 나서도 후스쿠는 계속 승리를 해나갑니다. 그 이유가 그 뭐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일본의 오니시 고이치라는 그 만화가가 소녀전쟁에서 얀지스카의 비범함을 잘 설명해냈어요. 농민병, 전투마차, 화약무기, 엄격한 군열 이런 게 잘 결합된 시스템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하드웨어는 이제 바겐부르크하고 뭐 총포 등 화약무기겠죠. 그렇지만 하드웨어만 승리한 건 아닙니다. 그 소프트웨어로서 민족의식, 진정한 신의 군대라는 자긍심, 그리고 신앙심에서 나오는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율 이런 게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슈카이 전술이 이렇게 훌륭한데도 십자군과 유럽에는 영향은 미미했어요. 십자군이 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기병이 그 봉건 영주였어요.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에 저항하니까 얀지스카이 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겐부르크도 별로 쓰지도 않고. 그런데 이게 오스만 투르크로 넘어가가지고 무라드 2세라는 분이 그 당시에 이걸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걸 헝가리군과 전쟁에서 잘 써먹어가지고 유럽을 괴롭히는 그런 전술로 돼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후서 전쟁에서 계속 승리한 비결은 지슈카의 후계자가 훌륭했습니다. 프로코프 홀리라는 분인데 프라하의 유복한 집안 출신의 대처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온건파입니다. 온건 후수파로 출발했는데 강경파의 이제 지도자로 됩니다. 선출이 돼 가는데 그 이유가 아마 위기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얀지스카이가 죽고 나서 앞으로 후서 전쟁을 계속 어떻게 이끌어 나갈 건가 그 사람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경파와 온건파의 단결에 의한 어떤 상징이 이분이었어요. 프로코프 홀리. 물론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이분이 후서군을 이끌어가지고 그 1427년에 타오퍼전쟁 그리고 1431년에 도마줄리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독일과 헝가리 이런 데 원정도 많이 합니다. 원정을 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후서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또 하나의 어떤 후서군의 승리는 단결이었다 생각됩니다. 온건파와 그 강경파의 단결인데 바로 온건파의 지도자를 장군을 그 강경파의 지도자로 받아들인
그 관용이 그 또 후서군의 장점이었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계속 성승장구하니까 십자군 측에서도 협상이 들어옵니다. 그 당시는 마르티노 5세가 죽고 마르티노 5세는 굉장히 강경했습니다. 또 바젤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후임 교황이 있었지만 그 사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젤 공의회가 정권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젤 공의회가 협상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후스파의 고유 신앙과 관습 뭐 인정하겠다. 그게 뭐냐면 양형 영성체 그러니까 이종 성찬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당신들 압류했던 재산은 반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봉건파와 보헤미아 의회에서는 바젤 공의회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그런데 타보르파는 이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을 결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건파와 이제 강림파가 갈라서게 되는데 그 이유가 타보르파가 이때까지 전쟁을 이끌어온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보르파는 강경파이기도 했지만 또 민주정부를 요구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주의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왕가 귀족을 인정하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그 온건파는 왕가 귀족 지금 사회 제도라든지 계획은 바라지 않고 단지 신앙에서 얻는 차이만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입장이 다릅니다. 하나는 사회 계획을 원하고 하나는 이제 신앙 형식만 좀 바꾸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결국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파는 나중에 돌아서서 가톨릭 세력과 연합해서 타보르파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제 타보르파가 몰락하게 되는 게 1434년 이파니 전투입니다. 타보르파는 온건 가톨릭 연합군의 대표자한 되는데 뭐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후스파의 일부가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후스파의 전술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저쪽 편에 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내막을 잘 아는 저쪽에 가 있으니까 기존의 후스파의 전술이 잘 먹히지 않습니다. 후스파의 전술은 바겐부르크를 둘러쓰고 지키고 있다가 저쪽이 공격 오면 그때 반격을 해서 나가는 그런 전술을 썼는데 온건파에서도 그걸 아니까 자기도 또 바겐부르크를 만들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서로 오랫동안 대치를 하게 됩니다. 3일 정도 하다가 갑자기 온건파와 가톨릭파는 후퇴를 하게 됩니다. 후퇴를 하게 되니까 후스파가 타보르파 이걸 의심을 하고 추격을 안 해야 되는데 아 저놈들이 도망간다 생각하고 바겐부르크를 열고 추격을 하다가 기습에 그 당시에 기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톨릭은 그 기병을 통해서 후스파를 급습해서 후스파가 몰락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1436년에 온건파와 가톨릭의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병신도에 지급하는 걸로 인정을 받고 그 대신 지기스문트를 보헤미아 왕으로 인정합니다. 그 당시에 보헤미아 사람들은 지기스문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스를 죽인 사람 아니냐. 그 후스와 약속도 어긴 사람이다. 이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강경파가 죽고 나니까 후스파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걸 인정하게 되는 하면서 조금 굴욕적인 상을 했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기스문트는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서 역시 보헤미아의 문제는 보헤미아인들이 스스로 해결해 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후회를 하는 거죠. 원래 조금 유화책을 쓰고 나갔으면 그렇게 전쟁을 십수년 하지 않고 자기가 창피를 당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일을 그렇게 어려운 길을 둘러서 갔다 이런 스스로 평가를 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타보르파를 좀 공부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다 보면 강경파도 있고 이제 온건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강경파는 주로 하층계급 출신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타보르라는 지역명입니다. 그 냉을 따서 타보르파라 이름 지었는데 타보르에 금광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모였지 않습니까? 금광을 개발하고 하려고 상인들도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거기에 광산에 일을 하기 위해서 몰려오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집단이 그 이 이제 후서 전쟁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또 얀지스쿠라는 뛰어난 장군과 결합이 돼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특이한 점이 민주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클리프가 말한 그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지도자를 선출을 해요. 지도자 한 명 뽑으면 안 되니까 네 명이나 뽑습니다.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 얀 지슈카였습니다. 그런 민주적인 시스템도 구축을 했는데 결국 아까 리판이 전투에서 정치적으로 몰락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타보르파가 후세의 교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1457년에 보헤미아 형제단을 만들고 이제 형제단이 주로 교류를 이끌어 오다가 30년 전쟁 후에 이것도 굉장히 약화됩니다. 결국 망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라비아 형제회 이런 걸로 그 바톤이 넘어가서 후세의 사상을 전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존 웨슬리의 감리교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럽니다. 존 웨슬리가 미국을 선교하러 갔을 때 같은 배에 모라비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폭풍이 몰려가서 돛대가 부러지는 그런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두렵고 뭐 왕장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모라비아 형제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한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태연하게 있는 모습에 자기의 감명을 받고 이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또 한 사람 타보르파에 대해서 역사에 기록을 남긴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엥겔스입니다. 칼 막스의 친구죠. 그죠? 프리드리 엥겔스가 그 원시 기독교 역사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타보르파는 공산주의의 원행이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 종교적 결정의 근에는 강렬한 그 세속적 동기가 숨어 있었다. 그게 바로 사회계획이었다. 보헤미아의 타보르파에서 그런 게 가장 큰 규모로 나타났다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름대로 큰 꿈을 꾸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을 남기는 사람들이었다 생각됩니다. 결국은 타보르파가 몰락 이유는 이제 극단적인 사상도 있었습니다. 사회재산 폐지라든지 신분제 철폐 이런 게 너무나 그 시대 상황에 앞서간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전쟁에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이제 전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입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그래 느끼지 않습니까? 한 1년쯤 지나가니까 빨리 이걸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지를 좀 못했다. 물론 타보르파 이상, 그 어떤 민주정치라는 그런 이상을 실현하고 싶었겠지만은 그 상황을 너무 고려를 안 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이상은 좀 타협을 해서 자유도시 등 좀 더 작은 공동체를 지향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은 그런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그 주장은 결국은 좋지 않은 결론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도 우리도 그 정쟁이라 이런 게 극단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할 제3의 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